의석을 정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남양주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및 후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포근한 햇살과 봄냄이 짙어가는 사흘을 맞이하여 제21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010년 열린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을 통해 시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의회 구현을 의정 이념으로 출범한 제6대 남양주시 의회가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성을 구현하고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키는 선도적인 역할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케 함으로써 생산적인 의회, 정책의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의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 남양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복리 증진으로 모두가 잘 사는 명품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 진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살리기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현장 확인 중심의 정책 개발과 민생 위주의 내실이는 의원 입법 활동을 주력하여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활력소가 되었고 시의회 위상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회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성장 동력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올 수 있었기에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 임기 동안 오로지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시고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6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초심의 자세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의회가 시민의 대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과 의정발전에 많은 협력을 해주신 이소호 시장님을 비롯한 성실하게 이루어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명호 국장과 사무직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과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남양주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 이성구입니다. 제21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일 원병일 의원 등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4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의 부의안건을 심의합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발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이현숙 의원 등 6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남양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4월 3일에는 박성찬 의원 등 5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남양주시 사회적 경제기업의 구매 촉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병일 의원 등 6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장께서는 4월 1일과 2일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을 비롯하여 조례안 예고사항 및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과 의원들께서는 4월 2일 천마산 산신제에 참여하시어 시의 안녕을 기원하셨으며 4월 3일에는
산업건설위원장 등 위원님들께서 식목일 남무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임시회 의사 일정 및 상정안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운영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상정안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13회 임시회 회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 일정은 사전에 배부해둔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예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석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이철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자체 세입인 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토비보조금, 그리고 세출 예산 중 불효불급한 사업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시급한 민생 현안 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본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매칭 시비 부담과 용도 지정 부담금 사업 등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 예산보다 8.9% 증가한 1조 8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6억 원이 증가한 8,02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 원이 증가한 2,8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예산은 세수입 212억 원, 지방교부세 18억, 재정보조금 33억, 국도비보조금 22억,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억 원 등 총 376억 원으로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재구성을 위하여 예비비와 경상경비 사업예산 34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용도지정 부담금 사업 218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22억 원, 국도비 시비 부담분 41억 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40억 원 등 필수경비에 3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비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분야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중심 투명행정 분야입니다. 투명한 행정운영과 공공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일반 공공행정 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억 원 등 총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334 녹색도시 분야입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과 수도권 동북권 중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95억 원, 기반조성 28억 원, 수질개선 및 환경기초시설 10억 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12억 원, 하천 및 공원
7억 원 등 1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대중교통 연계 지원과 사통팔달 도로 확충을 위하여 대중교통 육성 지원 1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 9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등 1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람중심 복지문화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11억 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증진 8억 원, 보훈관리 및 지원 2억 원, 공공보호기능 강화 25억 원 등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건설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자원 홍보 3억 원, 문화재관리 14억 원, 전통사찰 보존관리 3억 원 등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미래지향 보육교육 분야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과 인재양성 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하여 여성 및 아동복지 15억 원, 무상급식 지원 26억 원, 평생 직업교육 및 청소년 보호 1억 원 등 총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활력있는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과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 1억 원, 산업 지능 고도화 10억 원 등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는 물론 축산업 및 산림 사업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 9억 원, 농산물 생산 유통 관리 7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 19억 원, 산림보호 및 육성 7억 원 등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사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월금 182억 원, 전년도 미수금 6억 원으로 18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62억 원, 예비비 126억 원으로 수도관로 신설 및 교체, 관연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영업의 수입 3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131억 원으로 13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81억 원, 예비비 29억 원, 재무활동 24억 원으로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사업 등 하수도관리 및 운영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총 25억 원을 증액하여 주민지원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7억 원을 증액하여 공용주차장 등 목적사업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공유재산특별회계 역시 순세계 잉여금 등 128억 원을 증액하여 시의회 리모델링 공사 등 목적사업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반시설 등 6개 특별회계에 1억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과 의무부담사업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남양주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제213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 김현택 의원, 이현숙 의원, 신민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은엽 의원, 박성찬 의원, 이창균 의원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되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원병일 의원을, 위원으로는 이동현, 설민석, 남궁랑, 장광덕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휘해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사전에 합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원병일 의원과 조은엽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남양시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